항문입니다. 항문은 요추 1번 좌우로 있는데요. 요추 1번을 찾는 방법은 여기 골반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만져다 보면은 점점 올라가면서 골반의 꼭대기인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라인을 쭉 따라오시고서 약간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쏙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. 여기가 요추 4번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옆구리 뼈 있죠? 갈비뼈를 쭉 이렇게 만지시면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갈비뼈가 사라지는 곳이 있습니다. 갈비뼈가 없어지는 데죠. 그래서 거기에서 또쭉 오시면은 여기가 요추 2번입니다. 그래서 요추 2번, 여기는 요추 4번이죠. 그러니까 그 가운데쯤을 또 이렇게 만지면 쏙 들어가면 여기는 요추 3번이죠. 그럼 요 정도의 간격이죠. 요 정도의 간격으로 또한 칸을 더 가게 됩니다. 한 칸을 더 가게 되면 여기가 요추 1번 정도 되겠죠. 그래서 요추 1번의 좌우로 있는데요. 여기 큰이 근육이 있습니다. 이렇게 쭉 여기까지 쭉 가는 이런 근육이 있는데 이 기립근의 꼭대기가 아니고 살짝 안으로 넘어가가지고요. 기립근이 끝나는 지점. 그러니까 쭉 근육 덩어리가 있다가 쑥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. 여기 쭉 가다가 쑥 들어가는 지점. 여기가 바로 항문입니다.